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2003년 12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산출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1.98% 떨어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도 지난달 각각 1.96%, 2.69% 내리면서 통계를 산출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역대급 거래 절벽이 지속되면서 매매 가격을 끌어내린 겁니다. 작년 아파트 가격 연간 하락률은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폭락기를 뛰어넘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